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네이밍 밸류 뚜렷한 이 벤츠에서도 스포티한 세단 바로 CLS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전국에 한 대밖에 없을 법한 그런 이 색조합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 이 차량 금액까지도 환상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180만원입니다. 네,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입니다.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CLS250 블루텍 포메틱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7,800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지금 현 시세에 비해서도 200만 원 가까이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으로 관리 상태 정말 뛰어난 차량을 준비했거든요. 이 차량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LS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정말 서두가 긴 만큼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정말 특가 같은 그런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CLS 350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후륜이었는데 안전한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지금 앞부분 보시면은 범퍼와 라이트도 바뀌었어요.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답게 정말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이 이제 2천만 원 초반대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 정말 특가 같은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 큼지막한 그릴 아래쪽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라이트도 풀 LED로 바뀌면서 확실히 눈매가 달라지니까 디자인적으로 더 나은 모습, 더 신형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들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은 휠도 지금 컨디션 너무 깔끔해요. 투톤 에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컨디션 전체적으로 주차기스 살짝 제외하고는 매우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약 한 30-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측면으로 이제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은 CLS 차량 정말 길이감 긴 차량이죠. 확실히 네, 옆에서 봤을 때 이 실루엣 그리고 비율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글라스도 네, 이렇게 반미러의 글라스로 틴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쿠페 차량이잖아요. 네, 쿠페형 세단 차량답게 요즘 대세죠.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당연히 들어가고요. 벤츠가 이런 편의 옵션들, 안전 옵션에 약간 인색했어요. 근데 이 차량부터는 들어가는 게 바로 사각지대 경보장치입니다. 네, 사각지대 경보장치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 그리고 운전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장치인데 사각지대 경보장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이 라인 네, 제대로 뽑아냈죠. 이게 바로 이 쿠페형 세단의 시초이자 정말 원조격인 이 CLS의 쿠페형 라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 뒤에도 30-40% 정도 남아있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 250 포메틱 차량답게 연비 효율성도 10km 초중반대, 10km 중반대의 그 연비 효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 이 주행하실 때 기름값에 대한 걱정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차량이고요. 네, 거기에 이 차량은 포메틱입니다. 4륜구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주행성까지 도와주는 차량이죠. 그리고 뒤에 트렁크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여유로운 여행을 갈 수 있는 쿠페형 세단답게 지금 옆으로도 안으로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 차량 거의 대부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전동 트렁크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은 지금 후방 감쇄소,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듀얼 머플러까지 정말 멋진 디테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 크게 문콕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이 CLS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외관에서 제가 정말 한 대밖에 없을 법한 색조합이라고 했죠. 바로 화이트 바디의 브라운 시트입니다. 정말 찾기 어려운 조합이에요. 거기에 관리 상태까지 지금 상당히 뛰어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 금액이 아깝지 않을 감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이제 옵션 하나 살펴봐 드릴 건데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수석까지 모두 다 이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고요. 위에 쪽으로 보시면 위에 쪽에는 이렇게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 원터치로 지금 잡소리 상태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컨디션
너무 좋아요. 컨디션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지금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이패스 기기 단말기 따로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이렇게 2채널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중앙에는 또 플로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안쪽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 거기에 이렇게 후진으로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 차량 일반적인 E용 포메틱과는 달라요. 네, 옵션 광화 모델답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저도 E50D 포메틱에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 처음 봤고요. 밑으로 보시면 밑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도 정말 깔끔 컨디션의 3포크 핸들, 오른쪽으로는 오디오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핸들도 당연히 전동식 텔레스피 기능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까지 정말 모든 옵션들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대밖에 없을 법한 이 CLS 차량, 뒤로 넘어와서 이제 뒷자리 공간 옵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그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도 쿠페형 세단이지만 충분해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이 가운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놔가지고 확실히 고급스러운 모습, 거기에 팔걸이 내렸을 때는 정말 편안한 자세로 여행할 수 있는, 네 분이서 정말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뒷자리도 보시면 도어 쪽으로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 좌석이 열선 시트에 앞자리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이 CLS 250 포메틱, 정말 한 대밖에 없을 법한 옵션과 컨디션, 그러고 이렇게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엔진룸 엔진 컨디션도 너무 깔끔하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정말 디젤 차량이지만 시동 걸어보시고 안에 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정말 관리 잘 됐구나, 정말 관리 상태 완벽하구나라고 느낄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이 CLS 차량.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거기에 1인 신조로 관리한 CLS 250 포메틱 블루텍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인디오더로 들어가 있는 이 브라운 시트, 거기에 뒤에 있는 전동 트렁크와 통풍 시트까지 250D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옵션들로 꽉 차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2,180만원입니다. 동급중 가장 저렴한 금액대고요. 관리 상태는 1등이에요. 네, 따라올 차가 없는 이 CLS 차량.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빠르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게 판매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거리가 멀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를 원하시는데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